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We must seal the deal in Copenhagen on a fair and effective climate agreement that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elps millions of families adapt to the more extreme weather and other climate impacts. 자원빈국이자 에너지의 다소비국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일석이조의 쓰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입증받아왔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MT오일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1000km 한 5000km 정도 달리면 갈죠. 5000에서 6000km 정도.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의 원천은 바로 엔진. 그래서 엔진의 성능과 수명을 위해서는 엔진오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엔진오일, 여러분은 잘 알고 사용하시나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적한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는데요. 올바른 지식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엔진 오일 양이 모자라고 엔진 오일 점도가 모자라게 되면 이제 유다 소리라고 그러죠. 엔진 시동 걸었을 때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진을 보링해야 된다 그러죠. 피스톤링도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엔진 보링하는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엔진오일의 연구를 통해 마찰을 줄이고 윤활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며 환경을 생각하고 연비 개선, 연료 개선, 연료비 절감으로 새차 같은 파워와 친환경 엔진오일이 탄생했습니다. 다섯 종류의 첨가제를 특정 비율로 섞어 만든 오일이 마찰력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회전 부분이 마찰 개수를 감소시켜주고 마모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엔진의 수명도 늘어나고 연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달러 엔진 오일의 교환이 줄어들었고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번에는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제품, 직접 개발한 오일과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엔진 오일의 차이점은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 오일이 기존 오일보다 휴지의 오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자를 만나게 돼서 엔진 오일의 우수성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사람과 같이 동참해서 현재까지 많은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엔진오일 얼마 만에 교환하십니까? 보통 5,000km 정도 운행한 뒤에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만 km 이상 교환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엔진오일이 개발됐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개발된 엔진 오일을 넣고 운행 중인 승용차입니다. 엔진 내부의 오일을 모두 빼내고 주행이 가능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오일을 뺀 뒤에도 시동은 부드럽게 걸립니다. 90년에 출고돼 2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 없이 서울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왕복 100여 킬로미터를 최고 시속 80km로 달린 뒤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일 없이도 벽에 묻은
기름만으로도 윤활작용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첨가제를 특정 비율로 섞어 만든 이 엔진 오일은 마찰력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오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선 10kg의 하중에서도 마찰력이 커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겨우 돌아가도 회전 부분이 크게 마모돼 움푹 패이고 쇳가루가 떨어진 중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가 최고 15만 km까지 오일 교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소음과 공해도 줄일 수 있다는 개발업체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그린 코리아. 녹색 성장은 대한민국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는 이미 녹색 성장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세계와 경쟁.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이 다시 뜁니다.